여기에 온 이유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시민포털을 만들기 위한 계획 때문에 온 곳이고요. 시민포털 사업 추진 관련 열린공감TV 긴급 이사회의 결의문입니다.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참여를 지키기 위해서는 RTV 핑계를 대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노출시켜줄 수 있는 뉴스 유통 계속해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낙도정 시키겠습니다. 낙도정 해야겠죠. 안됩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위협합니다. 저는 낙도라고 했어!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주식한테 쓴 것인가! 나중 미국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 똑똑히 새겨들어. 버라이티한 쇼같이 섞을 거다. 아, 누가 갔어요? 58번이요. 아, 누가 갔어요? 아니, 나 58번. 보고 있겠지, 뭐. 2분 일찍 왔다고 쫓겨났다. 에이, 뭘 쫓겨납니까?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대표님 들어가시면 되나요? 예,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돼요? 예. 좋네, 사무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그리고 들으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그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정천수 대표의 참석하는 상황 지켜보시면서 함께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피했어요. 왜 닫으시죠? 왜 닫으세요? 아니 저는 할 말 있잖아요. 이거 녹음하지 마시고요. 녹음하지 마시고요. 놔두세요. 저랑 할 말 있잖아요. 어? 저는 지금 이사회 왔습니다.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폭행 이사요?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폭행 이사요? 폭행 행사 하지 마세요. 일단은 정의다. 놔두세요. 법대로 하세요. 선거도 없이 남녀 법대로 뭐 아니. 사과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야! 정철수! 폭행하지 마. 몸 대지 마. 손 대지 마. 뭐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야, 네 입으로 극단으로 해놓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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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됐습니다. 그냥 미친놈이다. 어? 그냥 미친놈이다. 어? 너 어디서 나간 너? 야! 아유. 야! 아유. 야! 사과하세요. 그 방송은 저 근거도 맞았습니다. 야! 지금 폭행 두 번 당했습니다. 야! 폭행 두 번 당했습니다. 폭행 두 번 당했습니다. 여기 별내 파나고스티오 M-88호입니다. 808호, 네. 빨리 와주세요. 정철수 씨. 네네. 예, 지금 더탐사라는 스튜디오에서 여성분이 저를 계속 폭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에서 큰 소리가 나죠? 예? 지금 최영민이일 것 같아요. 예. 아주 큰 소리가 나고 있는데 저것들이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협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여버릴까요? 내가 진짜 나 오늘 주문한 있더라고. 나 팀 사고 가져야겠다. 정청수 씨는 전혀 사과를 많이 없어요. 저 인간 입에서 어디 사과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과하면은 이게 지금 이사회냐고. 사과하고 이사회 하자고. 말하고
어? 지금! 사람을! 공기 쳐!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사람 먼저 쳐! 이사해 하고 갑시다. 정말 해야지. 너무 많았어.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요? 사람 먼저 쳐! 이사해 하고 지금 최영민이가 저 뒤통수한테 가격했습니다. 아, 증거 있어요? 네, 같이 갔습니다. 증거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니, 경찰이 지금 여자를 왜 쳐? 자, 이사회 진행합시다. 이제. 여자 때린 인거 아니야? 이사회 한번 저기.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잡아요. 문 열어주세요. 빨리 열어줘. 문 열어주라고요. 뭐 하는 거야? 문 열어주라고. 열어주라고. 문 열어주시라고. 때려. 문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지금 막도상을 집계합니다 지금. 네. 문 열어주시라고 빨리. 빨리 문 열어주시라고. 빨리 문 열어주시라고. 저 계속 한다고 그래. 왜 씨 여자를 때려? 이 사람이 왜 여자를 때려? 여자를 때리잖아요. 다 찍혀 있습니다. 너는 여자 때리니? 너 여자 때리니? 자 이사회 하게 들어와요. 네가 이정원이야? 아니.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장례 정리하고 이사회야 지금? 누구라고? 경찰 신고했고. 넌 누군데? 지금 누가 때렸는지는. 넌 누군데 일로 와. 지금 여기 녹음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야 부끄럽게 이사 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저 여자 때리라고 하지 말고. 아 저 어디 그렇게 다 찍어. 자 이사회 오늘 안 할 거야 지금? 자 이제 장례 정리하고. 그냥. 어? 야 부끄럽게 이사 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여자 대리사라고 하지 말고 아, 저 어디 그렇게 다 자 이사회 오늘 안 할 거예요 지금 자 이사회 안 하고 도망갈 겁니까 그러면 사람을 계속 폭행하면서 다섯 명에 몰아넣고 사람을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합니까 자 장례 정리하고 이게 이사회예요 당신이 상관없어 됐잖아요 이사회예요 아니 아니 안성만 실장님이 여기 사람을 때려서 때리면서 무슨 이사를 하냐고 방송에서 인격살인을 했잖아 당신이 사과만 했으면 되잖아 당신 인격살인을 하고 무슨 인격살인을 해 나가세요 사람을 폭행해놓고 무슨 나가세요 이게 이사회야 이사회구나 아까 계속 전화를 안성만 실장님이 누구예요 내가 조용조하고 맨날 어? 정말 참으니까 사람 아빠 자빠 줄 알아 부르세요 어디 여기 메스이 같은 건들이 진짜 그냥 가라 뭐? 어디 사람을 때려 새끼야 내가 언제 때렸는데 내가 언제 때렸는데 다 녹음되어 있어 아니, 그러니까 다 녹음되어 있고 다 녹취되어 있고 야, 다 증거 있으니까 공기 쳐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어? 야 이 사기꾼 새끼야 하지 마라 야 범죄자 사기꾼 새끼야 저희 네, 스스로가 저희는 가고 있다. 저희는 말씀. 저희도 취재 대상이에요. 네. 네. 저희 스스로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사기업인데. 네네. 취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유, 그래도 그거 지금 후원금 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제 입장에서는 취재는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도 취재 대상이에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사기업인데. 네네. 취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천수 씨가 왜 이렇게 이 옷에 욕심을 냈나라고 그 눈치를 챘던 게 제가 마지막에 가봉인가 뭐 하여튼 뭐 지금 정천수 씨는 굉장히 일찍 가서 먼저 맞추고 왔고 그때 마지막 날 갔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자기가 정천수 씨 집에 가서 양복을 갖다 주고 왔대요. 근데 정천수 씨 집이 양주거든요. 근데 이 롯데 잠실점에서 거기까지 자기가 직접 차 타고 갔다 왔대요. 그래서 뭘 그렇게 급하게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주시지 나중에.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자기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이라고 빨리 갖다 달라고. 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저 최흥면이라는 자가 자신들의 지지자를 향해서 말로, 주장으로 정천수가 양복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 양복점 주인에게 직접 자기의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더탐사를 추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 정천수 쓰레기네 나쁜 놈이네 욕심이 많은 놈이네 막 이러면서 이제 저를 또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화 내용은 저희 열린공감TV 시절에 열린공감TV 직원들만 들어와 있었던 텔레그램 단톡방입니다. 관련해서 최진숙 과장이 양복 관련한 발언을 했을 때 최영민이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딩 졸업할 때 이후로 처음 양복 입게 생김이라고 굉장히 본인이 들떠하면서 좋아하는 글을 적었고 최영민과 함께 일을 해왔던 안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 A1 실장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인데 최관동님이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하하하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아니 누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리플리 증후군 아닌가요? 저를 향해서 입벌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입벌구인지를 여러분들 말과 주장을 하는 사람을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증거를 믿으시는 건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더탐사와 저 정천수 PD 간의 민형사소송 합쳐서 거의 12대 0으로 제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형사건 저들이 저한테 걸었던 모든 고소사건은 제가 다 무혐의 났고 저들은 배임 혐의로 현재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형사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은 제가 현재 8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주장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그리고 또 최영민은 저렇게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가장 처음 양복을 입게 생겼다고 좋아했던 최영민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정천수가 그 양복점 주인에게 양주까지 배달해달라라고 네. 얘기했다고 하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미국에 곧 갈 사람인데 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증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공 양복점 주인이 저에게 선생님 가봉한 양복 완성됐습니다.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길래 제가 다음 주 2일 날 미국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양복은 나중에 택배로 집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양복점 주인께서 아 그러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택배로 보내기엔 좀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전화가 바로 오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자기가 가는 길이 있답니다. 거기 어디 들렸다 가야 된대요. 네네. 근데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시겠다고 하니 굳이 오시겠다고 하는 분을 오라고 하죠. 못할 수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소강 양복점까지 롯데까지 가야 할 시간도 없었고 네네. 저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분한테 전화를 해서 배달해달라고 했다. 가져다 달라고 했다라는 게 최영민의 주장인 거죠. 자, 여러분도 주장과 팩트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는 제가 최진숙 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또 개인적으로 글을 보냅니다. 보시면 하얀색이 최진숙 과장의 글이고 약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보낸 내용입니다. 김영란법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양복 인당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진숙 과장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인당 200 정도라고 했어요. 실제는 모르고요. 하니까 이거 꼬투리 안 생기겠지? 라고 약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양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면 최진숙 과장의 진심이면 문제 없을 테고요. 만약에 일부러 연먹일 거라고 하는 거면 이건 작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으니 구독자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는 김영란법 생각도 못했고, 그러니까 최진숙 과장은 생각도 못했던 건데 저는 이제 염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당 200만 원이라고 해서 너무 과해서 정중히 거절하였는데 그분이 결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본인이 땡땡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보내온 겁니다. 즉 저는 김영란법에 이것이 저촉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저에게 전화를 직접 하시라고 하십시오라고 최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저 독지가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저희 열린과학TV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독지가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화를 벌컥 내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해주고 싶은데 왜 이걸 마다하느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길래 제가 김영란법이란 것이 있어서 그게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고액 양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거고 제가 그 당시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김대우 작가 등을 모아놓고 이러이만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에 맞춰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다만 양복이라는 게 사람 치수에 따라서 안감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으니 한 1,20만 원 정도 오버되는 거는 제가 제 이름으로 달아놓으시면 제가 정철수 PD가 대신 지불해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또 교묘하게 비틀어와서 정철수가 다 해주기로 했다. 라고 또 저들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팩트를 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민이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또 방송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완전히 정철수 씨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함정이죠, 네. 함정. 함정에 네. 빠진 거고. 그래서 그걸 다 설명을 했고요.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방금 최은민과 박대웅은 제가 이들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 양복 수수권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 양복을 독지가로부터 받은 시기는 2022년 4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더탐사가 저를 해임한 시기는 2022년 6월 7일입니다. 미리 제가 자신이 해임될 것을 예견을 해서 미리 두 달 전에 이들을 뒤통수를 치고 함정을 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 달 후에 이들로부터 제가 해임당할 걸 예견을 해서 네. 이들을 뒤통수 칠 생각을 하고 함정을 팠다는 이 주장. 아, 이게 경찰 조사 받으면서도 진술이 계속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요 사건이라기보다 요 일은 제가 상당 부분 직접 들어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알게 된 사건인데요. 사실 그 독지가 분께서도 선의로, 예, 분명히 선의로 갑자기 이제 본인이 그 열공이 엄청 고생하고 당시에 윤석열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정의를 알리기 위해서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그 독지가께서 본인이 직접 연락처 모르는데 예, 열공이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주시겠다고 예,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거부를 했었는데 예, 김영란법 등으로 이제 부담으로 거부를 했었는데 본인이 다 저기 일단 그 돈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빨리 받아가라 예, 라고 해가지고 진행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다 경찰로 그대로 그 전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리는 이제 경찰 조사 받으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기자들끼리 모여서 기자들은 뭐 따로 안 받기로 했다. 뭐 아니면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경찰 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했다. 그 다음에 뭐 이걸 회사 용품으로,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입는 방송용 용품으로 받기로 했다. 아니면은 다시 돌려줬다. 뭐 별별 얘기, 시나리오가 다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김영란법 자체가 워낙 법, 그 양복 받을 당시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한 조치들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서 계속 말 바꾸는 해명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제가 확인을 해보니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6명을 이제 네, 송치를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도 포함이 된 겁니다. 네. 녹취가 포함해서 6명이 네, 네. 송치를 했는데 현재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사법부탈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저는 계속 수사 중으로 떠고 있더라고요. 네, 네. 계속 수사 중. 그리고 네. 강진구, 최영민, 박도용 등은 계속 수사 중이 아니고 기소 의견으로 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소 의견이고 저는 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나중에 제도 기소 의견이 되게 되면 법원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것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미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소공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추려고 하니 양복점 주인께서 제냐 원단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제냐 원단을 하십시오라고. 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니까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독지가한테 100만 원 미만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그 소공 양복점 중에서 가장 싼 원단인 모헤어 원단으로 했습니다. 네네. 중저가 브랜드고 여름 양복입니다. 약 원단 가격이 4,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고객료 합쳐서 9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약간 오버가 됐어요. 1,20만 원 정도. 그거는 제가 제 카드로 제 개인 카드로 긁었고 그 카드 내역서까지 그리고 양복의 원단 모헤어 원단까지 경찰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 수사 중으로 검찰로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들은 이제 비공식 경찰 이야기로는 이제 이것도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검찰이 결정하는 거니까 당시 기자 신분으로서 돼 있는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은 확실하게 기소 의견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도일 작가 같은 경우는 그 기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다. 예, 근데 왜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정PD님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고발이 안 됐으나 나중에 이제 그 참고인 조사하면서 피의자로 다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 신용카드 그 영수증이나 이런 초과 부양, 그다음에 원단까지 확인을 하고 예, 원단 재질이 가격대 부분 확인하고 해서 일단은 무혐의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까지만 얘기 나왔었고요. 아마 여섯 명이서 다 송치된 거는 일단 확실한 기소 의견 부분은 기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판단 내린 것은 검찰 쪽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두일 작가는 네, 외부 작가였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외부 작가라고 진술을 했고 네, 그래서 외부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네, 프리랜서로 인정을 네, 받아서 네, 네, 김두일 작가하고 저는 네, 계속 수사 중으로 떠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들 세 명은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강진구의 부인인데 네, 강진구의 부인도 이제 독지가로부터 일정량의 그 명품을 받았는데 이게 안양 동안서에서 계속 수사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구는 끝까지 부인을 했죠. 네. 바로 저희 앞에 계시는 김유재 선생님께서 그 독지가와 통화했던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저기 강진구 그 사람이 이제 그 부인이 그렇게 와서 온다니까 뭐 하나 더해 주셔서 그 사람만 다른 사람 모르게 그 다른 사람 따위 필요 없잖아요. 네네네. 응? 응. 그렇게 해서 한 번 더해주고 해주면서 또 아끼는 마음에서 앞으로 잘 나가라고 그거 버블이 가서 사다가 또 거다 갖다 놓고 응? 네네. 그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해주고는 또 가서 보자 해가지고 티셔츠 하나 자기가 골라놨더라고요. 골라라고 하니까. 네. 응? 골라놨다고 거기다가 모시고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요거 남방 하나 더 추가해라. 지금 요새 입고 다니는 거 방송에 나온 거 체크가라 그거. 응? 그렇게 하고는 이제 또 이제 백화점 가서 그거 사고. 응? 머플러 저기 거 여자 거. 아, 네. 그 이제 장 저기 거는 이제 반 강진구 부인 네네. 저희는 이제 반팔 티. 아, 반팔 티. 네네. 사고. 네. 또 갖다 주면서 이거 찾으러 올 때 이거까지 다 줘라. 이렇게 했죠. 네네. 어? 네네. 그렇게 한 것 뿐이. 시청자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증거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재 선생님. 네. 여자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강진구는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이 물증이죠. 이제 요 녹취 물증은 이제 녹취죠. 공증 받아가지고 경찰에 제출한 건 이제 제가 이제 제출을 했었고요. 네. 그 이제 고발은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고발은 어느 지금 다른 시민단체 네. 쪽에서 어느 분이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참고인으로 나가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이제 녹취들을 예,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그 가장 큰 관건이 그 강진구 기자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문제가 엮이면 안 되는 좀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생계에 딸린 여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좀 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물증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되고 뭐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 강진구 기자가 여자 스카프랑 여자 티를 본인이 쓰기 위해서 산 거다. 준 거다. 뭐 여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라고 여자 하더라고요. 티를 본인이 쓴다고. 예, 여자 스카프랑 여자 티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진구에게 선물을 간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강진구 부인이 기소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 송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그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진구 최영민 박대웅은 제가 두 달 전에 이들을 뒤통수를 칠 목적으로 미리 함정을 파놓고 두 달 뒤에 이들한테 해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증거가 옳은 것인지 저들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는 시민들의 머릿속에 달려 있습니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잘 안 한 이유는 제 증거는 전부 다 그 정 PD님도 받았다는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해명하신 거는 나중에 이제 피해자로서 해명하는 거는 정 PD님이고요. 저희가 이제 경찰 조사 받고 그 증거 제출할 때는 증거 제출은 전부 정 PD님도 똑같이 받았다는 걸로 똑같이 예, 6명과 똑같이 들어갔다는 걸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최영민이가 뭐라고 네. 또 이야기하는지 네. 그들의 말과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싹 다 저희가 봤을 때는 허위사실이에요. 네. 뭐 저희가 뭐 인피니티 그룹이라는 게 브랜딩하고 이제 그 누구죠? 저기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런 브랜드 디자인 같은 거 하는 회사 중에 손혜원 의원 같이 그 큰 가장 업계에서 컸던 회사가 있어요. 지금 뭐 그쪽에 1위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 뭐 자기가 수석 디자인 팀장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회사의 대표도 만나봤어요. 예, 거짓말입니다. 예, 그냥 예전에 와서 전문대 나와서 한 3, 4년 일하다가 나간 그 친구 같은데 이게 끝이에요. 네. 이런 걸 왜 속이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조금만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이력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왜 이런 거짓말로 자기 경력 부풀리기를 하는지. 네, 방금 최영민은 제 경력에 대해서 싹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 주장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채팅창에다가 정천수가 경력 위조범이야 막 또 글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근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도 증거를 보여드렸죠. 지금 현재 최영민은 제가 그 인피땡땡이라는 회사를 다닌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인피땡땡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여전히 업계의 1위이고 사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을 때 사장하고 지금 사장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일단. 자, 지난주 일요일날 보여드렸던 기사 내용에 확대해 주세요. 저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름짓기를 기업화한 인피땡땡사 직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제가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다음 쪽에 보시면 제가 경력증명서도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경력증명서 직급 수석 디자이너 부서 디자인팀 재직기간 92년 1월 11일부터 96년 4월 25일까지 디자인 업무 해가지고 인피땡땡 그룹 쟤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저들은 계속 말만 합니다. 주장만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주장과 말을 듣고 우아우아해요. 열린공감TV의 이 증거는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게 이제 그쪽에서 의도한 이제 작년부터 그쪽에서 이제 의도해서 일부러 본인들이 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확인이 되더라도 거짓말로 몰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전부 거짓화 시켜서 그냥 싸그리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력 증명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까 그 신문도 나와 있으시죠? 그래서 그 이따가 저기 그때 제가 그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일간 스포츠예요. 일간 스포츠도 아시죠? 이게 1990년 11월 9일자 일간 스포츠인데요. 일간 스포츠 2면에 보시면 여기 정천수 예, 청년 만세라고 해서 굉장히 큰 기사가 나갔습니다. G 디자인 그룹 주최 예, 코스마 국제 디자인 공모전 대상 예,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제가 이때 일간 스포츠 90년 11월 9일자 신문을 제가 만들었나 봐요. 편집해서. 네, 최영민의 말에 의하면은 거짓말입니까? 증거가 거짓말입니까?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코스마 국제 디자인 대상 이 부분은 입상만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디자인 업계나 예술 업계에서 대가 좀 이름 날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경력으로 그 내세우는 경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대상이면은 거의 뭐 천만 원이었어요. 예, 신급 이제 요즘 말하는 요즘 제가 이제, 이때 예, 천만 원 받아서 예, 예. 100만 원짜리 중고 프라이드 샀어요. 네네. 그때 새 차가 아마 한 4,5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좀 조사해 보면 다 알 텐데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이 부분 공개해가지고 카톡에서 그때 그 나오고 이야기 나오고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와서 똑같이 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 역시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말과 주장을 보지 마시고 증거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바로 위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사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아래쪽에 보시면 정천수 이사회에 불숙척하여 라고 해놓고 도장을 저렇게 최영민 옆에 찍힌 도장, 최영민 도장을 제 이름에다 찍습니다. 이런 게 사인 위조고 이런 게 예, 불법 행위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영민이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자신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상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만약 거짓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이분은 고졸자입니다. 고졸자. 저 해명을 변호사가 잘못 알고 썼다라고 하는데 이거 저건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가 증거자료로서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일하게 이 증거자료 중에 하나 있던 그 증거는 없고 이제 증언으로서 이게 유일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근거였었는데 거기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라고 썼다는 거는 다분히 그 이 소송에 임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학력 위조고요. 네. 또 경력 위조 보시겠습니다. 강진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민의원 더탐사 대표로 갑니다. 2022년 5월 달에는요. 제가 대표였습니다. 앞에는 정말 자세하게 논설위원, 노동전문기자, 노조위원장, 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놓는데 정작 2022년 5월달은 그 본인이 사내 이사로 등재된 날이 시작한 날입니다. 근데 대표는 거의 7월달에, 공식적으로는 7월달에, 아니, 6월달에 됐고요. 근데 이제 5월달부터 시작했다라고 아예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뭔가 좀, 이것도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학력 경력 위조범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자신들이 위조를 해놓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짓이죠. 그걸 또 사람들이 우아우아하고 또 따라가고 있어요. 법인 찬탈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정진료를 하자입니다. 정천수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그냥 못 믿겠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어느 커뮤니티에다 올린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아주 각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천수의 거짓말과 달리 정천수는 대전 남대전고 1학년을 다니다가
안희정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중퇴했을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확대 좀 해주세요. 정천수는 나중에 검정고시를 치른 후 안양전문대에 합격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혹세무민을 시킵니다. 네. 지금 아마 자료는 여기까지는 준비 안... 먼저 얘기하시죠. 제가 증거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졸업앨범입니다. 1984년 성남고등학교 제 졸업앨범이에요. 제가 졸업앨범까지 들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른 친구들 사진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 저거 슬라이드로 보여주세요. 슬라이드로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제가 교복 입고 찍었거든요. 정천수. 제가 졸업앨범까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래야겠습니까? 제가 어디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줘도 못 믿겠답니다. 정진료 하세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혜원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정천수라는 사람은 학력도 본인 주장과는 다르고 과거 경력이 검증이 안 되는 불투명한 사람이라 하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말하고 더탐사가 저렇게 주장하면 다 따라가요 사람들이. 저는 1년 동안 학력 경력 위조범이 됐고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인피니티 그룹 그 수석 디자인 팀장 근무하실 때 했던 그 CI 이제 옛날로 치면 로고라 그러죠. 심벌 로고라고 하는데 그 자료가 지금 많아서 싫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마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하이트 요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하이트 그다음에 SBS 심지어 SBS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풀무원 그다음에 서밋 베르디움, 호반 서밋. 지난번에 벌써 일요일날 다 보여드렸고요. 네, 예, 예. 예,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은행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스타클래스, 극동건설, 네. 서이 스타일스, 그 다음에 할라 비발디, 예, 오트 그란데. 요거를 회사에서 진행을 하셨던, 예, 관여하셨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 부분들을 좀 일찍 좀 내세우시라고 얘기했는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재판에 제출했던 자료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최대한 노출을 자제를 하고 있었고. 아, 이제는. 네네. 이 앨범도 조작한 거라고. 이 앨범도 조작한 거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이야, 네. 해도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네네. 다 너덜너덜 떨어진 1984년도 졸업 네네. 앨범인데요. 네네. 이것도 조작한 거라고 하면 진짜 어떻게. 그거는 아마 좋겠습니다. 앨범 보여드렸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이 직접 저기 어디죠? 성남고등학교? 네. 예, 성남고등학교 1984년도. 42회 졸업생입니다. 예, 1984년도 42회 졸업생 네. 명부 좀 달라고 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나중에 좀 네. 알려주십시오. 네. 예. 자, 어제 또 그 두진서에서 최진숙 과장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열린공감 TV를 제가 잘 안 봤는데 어제 누가 그 어떤 분이 구독자분이 저한테 그 링크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송 그 뭐 몇 시부터 몇 뭐 한 시간 이후부터 뭐 봐라. 그래서 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저기 그 출판 관련한 소송이 뭐 한 시간 몇 분부터 나온다. 뭐 그거 하다가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정천수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뭐 카톡이나 이런 내용상으로는 사실로 보이는데 그거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사실이란 전제 하에 강진구 기자가 정천수 대표를 이혁진 이분한테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혁진. 네. 네, 이혁진 옵티머스 네. 대표. 아니 난 사실 그 열린공감TV에 그 이혁진 네. 나온 거 보고 네. 저 사람 혹시 그 사람 아니야? 했는데 그 사람인 맞아요. 것 같더라고. 네, 네, 네. 네.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뭐 정천수 대표하고 이혁진 그분하고 같이 미국에서 뭘 도모해가지고 뭐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문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혁진에게 1,000만 원 가량을 입금을 해요. 누가? 법인에서? 법인에서. 저는 그때 당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같이 뭐 정천수 뭐 나쁘다고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뭘 도모했다고 하는데 이혁진에게 왜 돈을 보낼까? 아, 정천수하고 이혁진이 지금 같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정천수를 쫓아낸 강진구 등이 네, 그래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법인에서 1,000만 원을 그 저기
이혁진한테 보냈다? 3.3% 공제하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그걸 잘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니까. 근데 어제 그 열린공감 TV를 보니까 강진구 기자가 이혁진을 정춘수 대표한테 소개했다라고 하면 정춘수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그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이혁진은 정춘수하고 철천지 원수 지간이고. 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정춘수가 이제 미국에서 그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 이혁진이. 그렇죠. 지금 정춘수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춘수가 잘릴 걸 미리 이혁진은 알고 있었고, 이혁진은 강진구와 뭐 모종의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러면 돈 보낸 이유가 있었나? 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어제 이 두진수 방송을 보고 최진숙 과장의 저 얘기를 듣고 나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더 탐사가 윤석열 엑스파일책 관련해서 최근에 마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인 양 시민들을 혹세무민시키면서 그 보고서랍시고 제시했던 내용들이 이미 1년 전이었던 2022년 9월 달에 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당시에 작성했던 내용이란 것을 공개하니까 최진숙 과장과 김두일 씨가 잠을 못 잤다고 했거든요. 저는 어제 이 방송을 보고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고 충격적이어서. 그렇죠. 이혁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혁진 누구냐? 바로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기소 중지만도 5건이고 적색 수배자입니다.